여러분, 혹시 세상이 가끔씩은 옳게 돌아간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저는 연말정산을 준비하다 이 화면을 보고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간편인증 로그인 때문이죠. 드디어 지긋지긋한 공인인증서를 쓰지 않고도 홈택스의 로그인에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카카오를 비롯한 민간 업체들이 만든 사설 인증서에도 기존 공인인증서와 동등한 효력을 부여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죠. 기존의 공인인증서는 공동인증서란 이름으로 여전히 사용할 수 있긴 하지만 이 버튼을 통해서도 곧바로 홈택스에 접속해 업무를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아니, 그럼 그냥 인증서가 몇 개 더 늘어난 게 다 아니냐? 우리 삶에선 대체 뭐가 달라지냐? 그 묻는 분이 계시겠죠. 그래서 제가 직접 이 간편 서명 로그인 방식으로 홈택스에 접속하면서 기존 공동인증서 로그인 방식과 무엇이 얼마나 다른지를 확인해봤습니다. 자, 사실 카톡을 이용한 인증 방식은 제가 뭔가 더 설명할 필요 자체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카톡은 전 국민이 거의 다 사용하는 앱이니까 뭔가 더 할 것도 없이 그냥 화면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끝이에요. 홈택스에서 카톡으로 인증을 하려면 카카오톡 지갑이라는 것부터 가입을 해야 하는데 전 이것도 가입을 안 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도 약관동의, 본인 인증, 비밀번호 등록, 통장 인증 하면 카톡 지갑 가입 끝. 그 다음에 홈택스에서 인증 방식 선택하고 카톡에서 비밀번호 입력하면 로그인도 끝. 생체 인식까지 지원하니까 저처럼 얼굴 인식되는 휴대폰을 갖고 있다면 다음번 로그인부터는 과장을 좀 보태서 얼굴만 있으면 되더라고요. 반면에 공동인증서는 아시죠? 공동인증서 유효기간은 1년밖에 안 돼서 저는 주거래 은행에서 재발급을 받는 것부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온갖 종류의 보안 프로그램을 깔아야 했습니다. 그 수많은 것들을 다 깔고 거기다가 브라우저 재시작에 오류 메시지까지 보고 나니 불현듯 기존의 방식이 얼마나 불편했는지, 동시에 보안 프로그램을 단 하나도 깔지 않아도 되는 간편 인증 로그인 방식은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보안 프로그램이 없어도 정말 괜찮은 거야? 라는 생각이 문득 든 거죠. 근데요, 상황을 알고 보니 오히려 현실은 그 반대더라고요. 보안 프로그램의 존재야말로 기존 공동인증서 시스템의 취약한 지점을 드러내는 증거라는 거죠. 자,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 공동인증서는 암호화된 파일을 사용자가 직접 하드 혹은 이동식 디스크에 보관하다 필요할 때 암호를 입력해 본인 인증을 받는 방식으로 설계됐어요. 문제는 이게 파일 형식이다 보니 어디로든 복사해 붙여넣기가 엄청 쉽다는 데 있습니다. 악의를 품은 해커 입장에선 이미 파일의 이름이 뭔지, 어떤 형식인지, 어디에 있는지는 알고 있으니 일단 파일 자체를 획득하는 게 너무나 쉽다는 거죠. 그럼 이 다음부터는 딱 하나만 더 알아내면 됩니다. 맞아요, 사용자가 인증서에 입력하는 암호죠. 이것만 알아내면 해커는 공동 인증서를 활용해 돈을 빼낸다든지 개인정보를 훔치는 것이 매우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지금껏 해커들은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 인증서의 암호를 알아내려고 했어요. 키보드로 입력한 내용을 그대로 가로챈다든지 PC에 악성 코드를 심어 정보를 빼내는 등의 방법을 동원해서 말이죠. 당연히 방어하는 측에선 여기에 맞서 갖가지 보호수단을 덧대했습니다. 키보드 입력 내용을 가로채는 것을 막기 위한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악성 코드를 심는 것을 방지하는 보안 프로그램, 사용자의 활동을 기록하는 또 다른 보안 프로그램, 공동인증서를 쓸 때마다 설치하라고 강요했던 수많은 보안 프로그램들은 공동인증서의 보안 약점을 끊임없이 보완하기 위해 추가됐던 거죠. 게다가 암호를 탈취하려는 해커들의 수법이 날로 지나는 만큼 방어해야 하는 수단도 진화해야 하기에 공동인증서를 활용한 방식은 시간이 지날수록 보안 프로그램이 더 겹겹이 쌓여가며 사용자의 불편함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럼 간편인증 로그인 방식, 예를 들어 카톡을 이용한 인증 방식은 어떠냐고요? 간단해요. 카카오 인증서는 복사나 붙여넣기가 불가능해요. 카카오 인증서는 완전히 폐쇄된 형태의 스마트폰 보안 칩 영역에 보관돼 복사는커녕 외부에서 접근조차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선 인증서를 직접 보호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니 이론상 사용자는 보안 프로그램 자체를 설치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인증서와 관련된 발급 정보는 카카오가 보유한 최고 등급의 보안 기술을 적용해 안전하게 관리한다고 합니다. 특히 카카오 측은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해 생체 인증 적용은 물론 데이터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까지 겹겹이 쌓았다며 보안에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맞다, 잠깐 언급하고 말았는데 아까 제가 가입했던 카카오톡 지갑 있잖아요. 카카오 측에 따르면 지금은 단순히 전자인증서를 담아두고 홈택스, 정부24, 국민신문고에서 인증하는 정도지만 점차 여기엔 운전면허증, 자격증을 시작으로 학생증, 사원증, 신분증까지도 모두 담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편의점에서 술이나 담배를 살 때 카톡으로 신분증을 대신하는 시대가 곧 온다는 거죠. 지금도 지갑에는 신분증과 카드 한두 개만 들고 다니는 게 이상하지 않은 사회가 됐는데 앞으로는 그 신분증마저 디지털화돼 지갑 자체가 사라진 시대가 매우 빨리 우리 곁을 찾아올 것 같군요.
간편 인증 로그인을 활용한 홈택스 로그인 방식 혹시 어떻게 보셨나요? 공동 인증서가 꽉 잡고 있던 시장에 각종 사설 인증서가 들어오게 되면서 절대로 변화할 것 같지 않던 정부 사이트에도 하나 둘씩 변화가 생기는 게 느껴지지 않나요? 진작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을. 앞으로는 카톡 등 보다 다양하고 편리한 방식의 사설 인증서가 다양한 곳에 보급돼 조금 더 편리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은 연말정산과 안전한 온라인 인증 환경이 갖춰지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러다가 휴대폰 배터리가 나가버리면 끝 아니야? 미래의 필수품은 어쩌면 보조 배터리일 수도 있어.